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품 비교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국민 쉐딩으로 엄청 유명한 투콜포스쿨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쿨톤 쉐딩을 출시했더라고요. 저는 기존에 이 투콜포스쿨 쉐딩 제품을 최소 3통에서 4통 정도 썼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쿨톤 쉐딩 컬러인 모던 컬러와 기존 원브라운 컬러인 클래식 컬러를 비교하는 리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모던 컬러는 파우더룸 이벤트를 통해서 제품을 제공받았고요. 기존 원브라운 컬러는 제가 계속 구매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패키지를 보시면 이 앞면 컬러부터 조금 차이가 나요. 이게 익숙한 원브라운 클래식 컬러인데 새로 나온 모던 컬러는 확실히 기존 클래식 컬러보다 조금 더 밝고 뽀얀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확실히 클래식 컬러와 모던 컬러가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저는 기존 이 클래식 컬러를 계속 쓰면서 한 번도 얘가 너무 노랗다거나 채도가 높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제 피부에 올렸을 때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인데 모던 컬러랑 비교하니까 되게 채도가 높고 뽀얗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모던 컬러는 뉴트럴 그레이 컬러로 채도가 확 빠져서 좀더 메밀가루 같은 느낌이 드는 회색빛 브라운 컬러예요. 피부에 발색했을 때도 원브라운 컬러는 이렇게 채도가 조금 높고 따뜻한 느낌의 그림자 색상인데 모던 컬러는 채도가 확 빠져서 좀더 진짜 그림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보면 세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피부톤에 맞춰서 믹스를 해서 사용하기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데 요 클래식 컬러는 가장 밝은 이 컬러가 약간 뽀얀 코랄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해요. 그래서 피부톤이 좀 따뜻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코랄 메이크업을 자주 하거나 그런 컬러가 잘 받는 분들은 요 클래식 컬러가 좀더 피부에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고 모던 컬러는 세 컬러 모두가 정말 채도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피부톤이 좀 차갑거나 많이 밝은 편이거나 평소에 좀 쿨한 핑크빛 메이크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헤어 컬러를 완전히 애쉬로 맞췄을 경우에는 이 모던 컬러가 조금 더잘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애초에 이거 두 제품이 톤 자체가 다르게 나온 거라서 얘네를 비교했을 땐 사실 감이 잘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쿨톤 쉐딩 제품을 하나를 가져와서 얘랑도 비교를 해봤어요. 얘는 페리페라의 잉크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라는 컬러인데 페리페라는 묘하게 핑크빛이 좀더 돌고 조금 더 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조금의 노란기도 허용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이 페리페라 제품이 좀더잘 맞겠지만 투쿨 제품이 조금 더 맑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쉐딩 초보자분들이나 붉은기 도는 걸 잘못 쓰면 피부가 좀 칙칙해 보이더라, 좀 텁텁해 보이더라 하시는 분들은 이 투쿨포스쿨 제품이 훨씬 더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두 컬러 모두 제 피부에 올렸을 때 크게 탁해 보이거나 크게 동동 뛰거나 하지 않아서 번갈아가면서 요즘에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쉐딩 컬러도 메이크업 컬러나 헤어 컬러랑 잘 맞추면 좀더 깔끔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약간 코랄 색상을 쓸 때에는 아무래도 이 클래식 컬러를 더 자주 쓰고 조금 애쉬빛의 메이크업을 하거나 좀더 뽀얀 핑크톤의 메이크업을 할 때에는 이 모던 컬러를 좀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쉐딩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쉐딩은 막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건 없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저는 보통 가장 밝은 컬러로 콧대와 아이홀에 기본적인 음영을 넣고 중간 컬러로 좀더 깊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 좀더 좁은 음영을 넣어요. 그리고 가장 진한 컬러는 정말 조금만 사용해서 콧대와 눈 사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나 코끝 이런 데에다가 음영을 넣어요. 그리고 얼굴 외곽 라인 쉐딩은 큰 브러쉬로 진한 두 컬러를 섞어서 턱뼈를 가운데 기준으로 슥슥 쓸어줍니다. 근데 사실 쉐딩하는 방법은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얼굴 골격도 다르고 본인이 원하는 얼굴 형태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자기 얼굴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 두 가지 제형 얘기를 정말 간단하게 하자면 사실 두 제품 제형은 정말 똑같아요. 입자도 곱고 부드럽게 발리고 차곡차곡 쌓이는 제형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 쉐딩 입문용으로 가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단점은 딱 하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깨져요. 그래서 이제 뭐 들고 다니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 두 컬러 모두 굉장히 무난한 그림자 컬러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아니면 또 피부톤에 맞게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투쿨포스쿨 쉐딩 비교 리뷰 영상도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